이 정도. 네, 할게요. 이렇게 잡아 뜯어서. 좀 전에 잘 빠지던 가죽이. 네, 또 안 빠지네. 어, 됐다. 이렇게 빼주면 되고. 그리고. 탈거 해주고. 그래야 이제 이걸 드러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나사, 십자나사 보이나요? 십자나사? 턱으로 드러내주면은 여기 이제 10mm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. 이거 두 개를 풀어줘야 돼요. 빼줘야 될 것 같은데? 기어봉 보시죠. 중립에 넣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프레트가 두 개가 있어요. 누르는 거 쏙 빼주고 누르는 거 쏙 빼주고 그리고 이거 누르는 거 들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. 빼면 탈거 안 되죠. 그냥 붙여줄게. 여기 완전 연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뒤에 빼서 이제 송풍구만 붙여주면 돼요. 나사 이미 다 풀렸기 때문에 여기 옆쪽에 보면 이렇게 껴있어요. 옆쪽에 다시 껴있는 옆으로 밀어서 들어서 빼주면 돼요. 이걸 빼줘야 손풍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었으니까 키가 껴있는가 본데.
소켓 연장대 수동 핸들 이걸로 이제 기어 박스 쪽에 나사를 풀어줄 거예요.